드디어 퍼즐을 맞췄나 보군요. 그 사고 권율이 냈다고 생각하는 거야?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. 예상 못할 일이 또 생기더라도 너무 놀라지는 마요. 자원봉사요? 자네 형님한테 잘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라. 혹시 저희 형 면회온 사람 없었나요? 여자분이요. 제가 천사처럼 예쁘게 생기긴 했죠. 너 정말 귀엽구나. 총리님한테 해줄 얘기가 있는데. 남다당 씨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? 왜 갑자기 그만두시는 거예요? 총리님 옆에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아서요. 총리님 건강하세요. 괜찮다면 내 보좌관 인사시켜도 될까?